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LM 초거대 모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네요. AI 반도체로 구성되는 AI 컴퓨터를 수천 대에서 수만 대를 설치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자기들이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를 입력시켜가지고 빨리 학습을 시켜서 예, 상품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AI 반도체 칩 하나에 뭐 5만 불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야, 이 돈을 웬만한 기업들은 못 대겠구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이게 돈을 대기가. 그래서 보니까 오늘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도 불구하고 재판매 업체를 통해서 미국의 엔비디아 AI 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사지 못하도록. 그 밑에는 보니까 또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아주 독점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 반도체 장비회사가 정부가 3조 7천억 정도의 그런 보조금을 지불해가지고 ASML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그만큼 이렇게 중국은 풍부한 그런 학습 데이터는 있지만 AI 칩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그동안 관건이었는데 뭐 필사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력 AI 칩의 H100, A100 같은 고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인텔하고 이름들 제휴를 해가지고 인텔이 만든 그런 칩인 AI 가속기인 가우디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제품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이름들 나올 삼성전자의 마하 1이라는 그런 AI 가속기. AI 가속기에다 이제 CPU나 이런 걸 붙이게 되면 AI 컴퓨터가 되니까 거의 완성품인 거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여기 보시면 그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기업들이 견적서를 받아들이고 막대한 투자 비용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관계자가 그냥 엔비디아 칩 싸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라는 그런 생성형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네요. 클로바. 근데 뭐 또 복잡하네요. 들어가서 한번 써보려고 했더만은 네이버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안 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기업들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하고 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회사 규모가 뭐 수조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아무리 한국이 크지만 그 정도 여러분들 규모가 아니니까 규모의 경쟁에서 굉장히 밀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도 한번 소개했지만 이런 LLM 모델이 오픈 AI사가 만든 GPT라는 게 있고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가 있고 또 구글이 팜2라는 걸 내놨네요. 메타가 있는 라마라는 LLM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엔스로픽이 낸 클라우드2가 있고 예, 이 코랄이라는 것인데 이게 한 프랑스 같습니다. 예, 이런 데하고 다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이런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권 국가들은 자사가 상품을 만들면은 영어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팔 수가 있는데 한국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제한적인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가지고 오픈 AI사가 만든 LLM인 ChatGPT-5 최신 모델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가 만든 라마3 이런 게 나오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저 여러분들 자원 동원 능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대 빅테크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LLM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냐. 그렇다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참 고민이 많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ChatGPT를 만든 오픈 AI와 메타가 각각 GPT-5 모델과 라마3라는 차세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를 높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고민이 많다는 게 나오네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출시 초반에 강조하던 한국의 특화 성능은 빅테크와 견주어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 제미나이나 오픈 AI사의 여러분들 ChatGPT를 사용해 보게 되면 어느 장벽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오픈소스 LLM 연구팀 해레가 지난달에 공개한 한국판 AI 성능평가 KMMLU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초거대 언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이 뭐 수행력 평가 성능 평가를 아마 실시한 모양입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는 오픈 AI사의 GPT-3.5 터보와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GPT-4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생성형 AI 사용자 순위 내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 클로바 X와 Q는 톱 52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참 이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저는 네이버를 사용해 본 지가 오래된 것 같거든요. 거의 뭐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대개 구글을 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오픈 AI 챗GPT를 써보게 되면은 뭐 아직 4 이렇게까지 사용하지 않고 9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불편이 없거든. 언어 장벽이란 것이.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렇게 하이퍼클로바 X나 이런 거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AI 칩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하이퍼클로바 X가 좀 그렇게 썩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네이버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AI 반도체 마하 1 AI 가속기 그럼 CPU는 그냥 인텔에서 구매하면 되니까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건 딸리 이야기하게 되면 엔비디아 제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가지고 투자를 못하겠다는 거죠. 대체재로서 삼성전자의 마하 1이나 인텔의 가우디 같은 걸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게 되면은 투자 비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글로벌 그런 비즈니스를 벌리는 그런 빅테크들하고 참 경쟁해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승부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특히 뭐 이제 카카오가 여러분들 지금 다루고 있는 코GPT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에 비해서 훨씬 더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카카오는 또 더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서울시의 이제 그런 권역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